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다. 너 네 아버지 의심 못해줘. 무슨 짓 하는 거야? 자세한 검사 결과는 너 조작했지. 내가 너희한테 한 대로 내 아버지 죽이려고 검사 결과 조작한 거지. 정신 차려 최준혁!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뭐라고? 최준혁 씨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시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뭐 때문에? 왜 안 되는데? 혜기는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자세한 건 담당의 민 교수가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했대요. 그럼 우리 오빤 어떡하니? 그 사람 누가 살려줘? 어?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하라고 해. 검사 다시 받는다고. 다시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야. 아니, 민 교수 불러. 직접 들을 테니까 불러! 너 이제 아무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럼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이렇게 보고만 있으라고? 너도 우리 아버지처럼 뇌사 기증자가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네가 이렇게 내 아버지를 죽여? 내가 네 수작에 넘어갈 것 같아? 교도가 부르기 전에 앉자. 이게 말이 돼? 이렇게까지 안 맞는다는 게 말이 돼? 검사 결과지 직접 확인해 보든가. 그깟 종이 쪼가리 네가 조작했겠지. 내가 그때 네 아버지 검사 결과 조작해서 수술 못 받게 한 것처럼 너도 네 아버지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똑똑히 지켜봐. 너 네가 당한 대로 나랑 내 아버지한테 그짓하는 거야. 그렇지? 네가 이래봐야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 오해영 불러. 걔한테 들을 테니까 불러! 오해원? 내 아버지 죽이는 일에 형을 끌어들여? 그래. 그럼 오해원 불러줄 테니까 걔한테 들어. 너도 나처럼 오해원 입으로 그 처참한 결과 어디 한번 들어보라고. 너 처음부터 작전 뭐지? 교도관! 이거 다 네가 짠 시나리오지! 너 내가 가만 안 둬! 야, 이거! 야! 야, 이거 안 둬! 너 내가 가만 안 둬! 뭐라고요? 최준혁 씨 검사 결과 의심 못 해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엄마 어떡해. 우리 진혜가 왜 안 돼요? 왜? 기관지 폐쇄 때문에 호흡의 속도도 떨어지고 폐조직 손상이 보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는 이식 불가능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검사 다시 받게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당신이지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 오빠도 아빠 이식 못 해준대요.
마님, 마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저렇게도 못 보내요. 준혁이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일어나세요. 지훈아, 지훈이 너한테 안 그친 그 말 내가 다 받을게. 그러니까 네 외삼촌 좀 살려줘라. 우리 준혁이는 네 아버지한테 전속같이 인식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강태인 씨가 면회 갔어요. 뭐? 지금쯤 준혁이도 검사 결과 들었을 겁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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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이 검사 그만 들으면 걔 죽어요. 그 안에 갇혀 있는 대게 미친다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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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